행복과 그리고 키친입니다. 제가 오늘요 18인치 리스를 이렇게 가을풍으로 지금 할로데이 시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에 걸 수 있게끔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문에 걸어도 되고 뭐 안에 이렇게 벽에 걸어도 되고.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국화. 그리고 이거는 크롭 애플 풀이라고 그러는데 크롭 애플 스프레이 이거. 이거는 맷볼리. 이거는 해바라기 뭐 이렇게 스모 펌킨도 들어가고 썬베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간 거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에이콘 도토리고요. 이거는 연밥이에요. 연밥 로스팟 연밥 이것 좀 넣고 이거는 스펀지 마스룸이요. 마스룸. 그리고 이거는 파인콘 구루 인전 준비했고요. 이거 파인콘 이거를 첫사로 이렇게 끼워서 껴지죠 이렇게? 응? 철사?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마무리 져서 이렇게 스탬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한번 제가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다 이제 잘라서 쓸 거고 철사로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철사로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핫구루를 이게 제일 위에니까 핫구루를 묻혀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됐죠? 머스름을 이렇게 이거 다 끊어서 조그맣게 끊어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응.
어떠세요? 이거 다 마무리 된 거거든요. 가을 냄새 푹 나죠? 여기 펌킨도 들어갔고, 파인콘, 뭐, 국화, 썬베리, 그러고 여기, 라피아로 옆에 묶어갖고, 모양 좀 냈고요. 할로데이 시즌 들어오잖아요. 저기, 땡스기빙 데이도 이제 곧 들어오고. 그런데 이 재료들 다 달라추리 그러고 마이클 그런 데서 팔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문에도 걸 수도, 문에도 걸고 리빙룸에도 걸고 그러면 아마 할로데이 시즌이 더 많이 풍길 거예요. 집안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